그렇지만 정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3090이 1,400달러라면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170만 원에 가깝고요. 이런저런 국내 출시대의 뭐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뭐 세금 붙고 뭐하고 하면 200만 원은 왜 무조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 아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은 9세대 CPU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탐스 하드웨어를 통해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 평균적으로 한 25%가량 가격이 인하되었고, 이를 인텔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텔도 프로모션 가격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해당 소식이 나온 게 좀 됐어요. 이 소식이 나온 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얘기인데, 그런데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보다도 현재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 아마존의 경우 9900K는 408.99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국내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9900K의 현금 최저 가격은 50만 4천 원까지 내려간 걸 확인했는데요. 현재 이 가격이면 뭐 일단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보다 쌉니다. 예. 여튼 원래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때는 해외 가격은 떨어지고 국내 판매 가격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직구가 쌉니다. 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웬일이죠, 인텔이. 자, 인텔은 8월 11일 2020 아키텍처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뭐 늘 그렇듯 작년에도 진행이 되었었던 건데, 이 아키텍처 데이에서는 인텔의 새로운 CPU 관련 기술과 뭐 또 인텔이 준비 중인 제품들의 이 대략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아키텍처 데이의 이 메인은 인텔이 내세운 10나노 이 슈퍼핀 이 트랜지스터 아카이브입니다. 이 인텔은 10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뭐 애를 먹었다라는 표현은 좀 굉장히 좋게 한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국밥집을 아주 진하게 해먹었습니다. 몇 년간. 자, 인텔은 10나노 공정으로 들어오면서 공정 개선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 10나노 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인텔은 이 10나노 슈퍼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유는 기존의 이 플러스 공정 개선은 보통 이전 공정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이 슈퍼핀은 이 약 17.5%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 슈퍼핀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슈퍼핀은 인텔 타이거 레이크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인텔이 말한 만큼 기존의 10나노보다 얼마나 큰 성능적 향상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곧 공개할 예정이죠. 이 엔비디아 RTX 3000 시리즈 관련 소식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뭔가 공개될 때쯤에는 관련 소식들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자, 먼저 RTX 3090 관련해서 PCB 기판 모습이 유출되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메모리의 양면 칩 방식입니다. 뭐 조금 독특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면 메인 GPU 외에 후면에도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조 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출된 사진에서는 해당 칩 부분을 CPU 사진으로 덮어놔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특정한 작업을 담당하는 보조 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원부는 RTX 2000 시리즈의 극 하이엔드 모델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트리플 8핀 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사진에서 보이는 이 기존 NVLink와는 다른 규격의 이 링크 포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유출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있지만 이 사진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뭐 어쨌든 이 외에도 최근 조텍의 RTX 3080 제품 사진도 유출되었고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텍스럽지 않은 최소 2.7 슬롯 두께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꽤나 두꺼운 방열판이 장착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서서히 3000 시리즈의 성능 관련한 내용들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칩셋에서도 이 풀 HD부터 4K까지의 해상도별 게임 성능을 평균화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네, 그냥 3070이 2080Ti와 같이 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도 일단은 어떤 게임을 바탕으로 뭐 어떻게 평균화시킨 데이터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믿고 볼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RTX 3090의 경우는 350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것이고 RTX 3080은 약 한 300W 그리고 RTX 3070은 200W 수준의 전력을 소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90이 350W 와 미쳤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지금 유출되고 있는 이 소문들, 루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3070은 기존 2080 Ti와 비슷한 등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80 Ti급의 성능을 내면서도 이 2080 Ti가 대략 275W의 전력 소모를 보였던 반면에 3070은 200W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보면 전력 효율성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TX 3090이 뭐 $1,400, RTX 3080이 $800, 그리고 RTX 3070이 $500 수준일 것이라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3090이 $1,400라면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170만원에 가깝고요 이런저런 국내 출시대의 뭐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뭐 세금 붙고 뭐하고 하면 200만원은 무조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가 절대 싼 게 아니라는 거죠. 3080도 $800 선이라고는 하지만 뭐 환율 계산에 세금 포함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YSRP 장난치는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본다면 뭐 150만원에 나오더라도 그나마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은 비쌉니다. 뭐 사실 확인은 9월 1일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손을 뻗어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도 덥고요. 또 최근에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나의 건강과 또 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신경 써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